전화를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제이시언 시스템 5630원에 50%. 제이시언 시스템을 5,000? 630원. 5630원에 50%요? 네.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거 조금 더 그냥 들고 가는 걸 추천드려 볼 거예요. 이 기업이 뭐 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방송에서 저기 추천해가지고. 아, 그런 투자로는 돈 못 봅니다. 네, 방송에서 그냥 대충 추천하니까 사봤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운이 좋으면 어떨 때는 수익 나고 어떨 때는 망가져가지고 뭐 계좌가 망가져요. 네. 수익 나면은 팔고 뭐 다른 거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지만 망가지면요. 몇 년이고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아무것도 분석이 안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선택 하나 때문에 나의 투자 인생이 다 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을 만약에 방송에서 누가 좋다고 해서 사라고 하면요. 항상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사라고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좋은 거지를 분석하고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야 됩니까? 본인. 네, 맞아요. 시청자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시청자님이 사셨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왜 좋은지를 들어보고 나도 공감이 됐을 때 사야 되는데 그냥 TV에 나오는 문현진이가 좋다고 해서 사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게 얼마나 자기 돈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시간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제이시안 시스템도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것까지는 제가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뭐 방송에 그냥 좋다고 하니까 샀어요라는 그런 이유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이건 어떤 기업이고요, 어떠어떠 하니까 샀어요라고 해야 그래도 뭐 알고 사셨구나 하고 이제 상담이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모르니까 전화해서 물어본다가 아니라 알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픽카드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제품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여러 가지로 엮이는 것 중에서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그쪽에 엮여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으로 엮여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챗GPT부터 해서 AI가 그래픽카드가 거의 사용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앞으로 점점 중요 해진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얘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네.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이 없는 것뿐인 거죠. 일단 비중이 50% 들어간 건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단타 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5,100원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걸 네. 추천드릴 수 있고요. 단기 급등 나오더라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신 분이 비중 50%만 들어가면 큰일 나요. 네. 운전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시속 그냥 120 밟고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비중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본전해서 슈팅 나오면 빨리 본전해서 더 갈까 안 갈까 고민하는 것보다 본전해서 비중을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까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튀어 오르게 되면 6,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 수익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음번에 공부를 좀 하시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순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